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걸려온 다급한 제보 전화. 저 진짜 당황스러운데 저희 집에 정말 도심에서 보기 힘든 것이 있어요. 빨리 와보세요. 빨리요. 도심에서 보기 힘든 거요? 진짜 오셨는데. 아, 네. 빨리 오라니까 빨리 가자. 제작진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여기 창문. 저기요, 저기, 저기. 과연 뭐요? 에이? 깨끗한데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 창문. 이틀 전에 딱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아침까지 에? 분명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딱 붙어 있었다고요? 그럼 오기 전에 말을 하시지 참. 아 근데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여기 창문 구석 저기 아래요. 저기요, 저기. 아 도대체 어디 열어보세요. 어디? 뭐가 있어요? 조금만. 잠시만, 잠시만. 아 문제에 어떤 무시무시한 게 있기에. 아 또 봐도 무서운 게 어디요? 이 작은 털뭉치? 그게 뭐기에 그리 겁을 내시나? 어, 보긴 숨 쉰다, 숨 쉰다. 어? 털인데요? 뭔지 몰라도 쌕쌕대는 모습이 그리 위협적인 것 같진 않은데. 쥐예요? 아니, 보세요. 이틀 전 발견 당시의 모습. 날개 펴서. 아, 이거요? 네. 어머머. 지금과는 달리 네 발을 뻗고 위풍당당한 존재감을 뽐내는데 대체 뭔고 하니? 깜짝 놀랬겠어요. 가까이 보니까 발톱도 있고 날개도 있고 입술도 있고 이거는 박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박쥐였군요. 요즘에 도심에 박쥐를 볼 수 있나요? 박쥐라면 어두운 동굴 속 박쥐 없다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하거늘. 동굴에 있어야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난데없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 창문이랑 방충망 사이에서 이렇게 방충망에 붙어 있었어요. 박쥐라면 겨울잠을 자야 마땅한 시기에 떡하니 나타난 것도 모자라. 창밖이 아닌 엄연한 실내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방충망은 물론 창틀까지 빈틈이라고는 없고 작은 구멍도 봉쇄돼 있는데 어떻게 저기까지 왔죠? 대체 어떻게 들어왔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제가 어저께부터 곰곰이 앉아 생각해봤거든요. 얘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며칠 전 평소에 늘 왼쪽에 두던 방충망을 무심코 오른쪽으로 밀어 옮겼다는 것. 아 이렇게요. 방충망이 없을 때 우연히 창틀에 앉아있던 박쥐가 갑자기 닫힌 방충망과 창문 때문에 여기에 갇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전 해봤습니다. 긴 거죠. 평온히 쉬던 날벼락 여기 박쥐 있어요. 영락없이 창틀에 갇힌 이름은 박쥐여 현주소는 서울시인 요상한 호적. 그런데 이게 보통 신기한 일이 아니란다. 지금 제가 한 20여 년 정도 서울 시내에서 박쥐가 출현하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를 했었는데 서울 시내 한가운데, 도심 한가운데서 발견된 거는 지금이 처음 사례입니다. 그래요? 기존에도 아파트 등지에 박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은 것 같은데 대부분 외곽 도시의 숲 주변에서 뭐 신도시가 개발되는데 주변에 대규모 녹지가 있는 데들이었는데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박쥐가 나온 거는 좀 미스테리합니다.